선생님 뭐 드세요? 전복배려요. 전복배려는 일주일에 몇 번 먹어요? 9번?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? 15번 먹고 싶은데요?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진짜 내일부터는 좀 건강한 하루를 보내볼게요. 오늘까지만 먹고. 안녕하세요, 심으뜸입니다. 파워리프팅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제 체중 조절을 1kg 정도 해야 돼요. 그래서 오늘부터는 유산소 운동량도 늘리고 식사량도 조절을 할 건데요. 우선 공복 유산소를 하고 베라미네로 가서 점심을 같이 해먹을 예정입니다. 하잉! 어디야? 나 집! 나 너네 집으로 가고 있어. 빨리 와, 나 배고파. 보람아, 미안한데 응. 오늘 몇 킬로야? 아니 끊을게. 오늘 먹고 싶은 메뉴 너네 집으로 마켓컬리 시켜놨거든? 로마! 쌤이 이모야, 어릴 때 봤지? 응, 예뻐. 보람씨 오늘 체중 좀 한번 재볼게요. 이런 공, 얘기 없었지? 공개 처형. 빨리 들어와. 공개 처형이래. 이거 올라오면 맨날 이래. 너 말 조용히 해봐. 고개 들고 있어. 아니 뭘 시키신 거예요 선생님? 나 지금부터 소불고기 전골을 할 텐데 밀키트를 샀어요. 오늘은 양념을 직접 만들 거고 이 당면을 고보곤약면으로 바꿀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거 육수랑 양념인데 여기에 설탕이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. 얘를 버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재료로 직접 육수랑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밥 대신 먹을 곤약밥도 준비해 왔습니다. 지금 얘는 맛간장인데 진간장보다 좀 맛이 연하기 때문에 원래 4스푼을 넣으려고 했던 거를 한 6스푼 정도? 네? 일단 우리는 오늘 설탕을 안 쓸 거야. 네? 설탕을 뺀다고? 어. 그럼 너무 맛이 없지 않을까? 설탕 대신에 단맛을 내줄 수 있는 아주 대박템을 가져왔거든? 알룰로스 플러스라는 제품인데 Q1 트루스위트에서 나온 제품이야. 설탕 대신해서 맛을 내주는 건데 일단 칼로리가 100g에 한 35칼로리밖에 안 돼서 너처럼 칼로리를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. 내가 간단하게 제품 설명해줄게.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제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함유되어 있고,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은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프락토 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어. 퓨원 트루스위트 알룰로스 플러스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. 함유된 성분을 확인해보고 기호에 맞게 사용하면 돼. 100g에 35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단맛이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얘를 3스푼. 먹어봐도 돼요? 네. 요즘 기... 오! 아니 이거 밀키트 소스 안 쓰고 만들었는데 오! 맛있게 먹겠습니다. 밖에서 파는 비주얼인데? 어, 그치. 맛있다. 국물이 단맛이 좀 있나요? 응! 충분히 달아요. 맛있다. 맛있었어! 맛있었지? 응. 기분이 좋구만! 우리 보람이가 너무 안 타서 먼지가 쌓인 스태퍼를 제가 타고 있고요. 지금 1000개 정도만 채우려고. 우리 보람이는 로망꼬망이네 가족. 아 귀여워. 와 이거 지금 천 개 타는데 꽤 힘들다. 시작. 닿네. 야. 일로 보내자. 로망이가 나오니까 신났네. 오늘 안. 아! 오늘 안 신나. 그렇지, 그렇게 해야 되는데. 그렇지. 자, 원래 원래. 오케이. 어, 하나, 둘, 양념. 오케이. 그래서 그럼 가지고. 그렇지, 그렇지. 굿, 원, 굿. 덤선아, 왜 그러고 앉아 있어? 오늘 제 저녁 메뉴는.
요거트 볼이에요. 그릭 요거트 위에 바나나, 블루베리, 그래놀라, 카카오 닙스가 들어가 있고 아까 점심에 알룰로스 플러스 난소화성 말토 덱스테린 제품을 넣었잖아요. 저녁에는 알룰로스 플러스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넣어보려고 해요. 삥 불러볼게요. 그거 아니야. 맛있다. 저는 요거트 볼을 진짜 좋아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릭 요거트를 주문을 하면 시럽 종류를 많이 얹어서 첨가해서 주거든요. 근데 그런 잼이나 시럽 종류를 알룰로스로 대신하면 칼로리도 잡아주고 또 알룰로스가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거든요. 완전히 끌어내면은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 심해져요. 좀 대체 감미료로 어떤 걸 쓰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한테 이 큐언 알룰로스 플러스 제품을 추천합니다. 제가 오늘 큐언 알룰로스 플러스 제품이랑 함께 하루를 보내는 루틴을 보여드렸는데 지 활동량과 걸음수와 운동량과 먹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. 식단이나 운동을 과하게 무리하는 것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조절하고 그 조금 더 조절하는 거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버금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